근데 그 인형이 진짜 사람 같았대요. 어? 이렇게 누워 놓으면 눈을 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살결도 신생아 같았대요. 그렇게 한동안 막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애기 키우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대요.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인형 찾아. 이번에는 미주 씨 침대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아. 아, 거기 있었구나. 아유, 빨리 꺼야겠다. 인형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자, 다음 이야기를 열 분은 누구십니까? 접니다. 아, 또 센 캐 나와. 다 세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선물 받은 인형. 아, 인형. 인형. 할 얘기가 많죠. 에이, 많죠. 예. 아, 척키 되죠, 척키. 척키 되죠. 그럼 바로 되죠. 저쪽이네요. 저쪽이네요. 척키는 다 기본적으로. 애나벨도 약간 있는데. 같은 결이 같네요. 네, 네. 인형상입니다. 인형상이에요. 인형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형 같아요. 네. 근데 또 요 이야기는요. 더 무서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주신 익명 제보자는 항상 무섭던데요. 믿고 듣는 익명이죠. 네. 일단 그럼 이름을 편의상 미주 씨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미주 씨는요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딸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주 씨의 두 번째 동생이 밤늦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미주 씨 둘째 동생을 찾으려고 나가려는 찰나 둘째 동생이 검은색 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또 그 봉지 뭐야? 그랬더니 윤진의 할머니가 줬어. 이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윤진은 우리 친구? 미주 씨 둘째 동생이랑 친한 친구인데 둘 다 성격이 엄청 불같은 거예요. 아. 하루는 되게 친하게 지내. 다음날 싸워. 싸워. 다시 또 친하게 지내. 싸워. 애들이지 뭐.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싸운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얼굴 핥히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윤지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속상하지 그러면. 애지중지하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야. 할머니가 미주 씨네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시고 아이고. 어디 귀한 손녀를 니네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네. 그렇게 화를 내시고 간 일주일 뒤에 네. 선물을 주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네. 미안하셨나? 그 괴팍한 할머니가 왜 선물을? 그리고 봉다리를 열어봤더니 네. 인형이 하나 들어있더래요. 엄마는 인형을 보자마자 돌려보내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미주 씨 둘째 동생이 들어 누운 거야. 갖고 싶지 않아. 싫어! 할머니가 나 준 건 말이야 이거! 나 준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아무리 할머니가 줬다고 해도 너무 비싼 거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가져가라. 전화를 딱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거 걔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탐을 내길래 줬어? 내가 줬어. 이러시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준 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다 선물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생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 인형 뭐 미주 씨도 이 인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밥 먹여주고 그렇겠지. 근데 그 인형이 진짜 사람 같았대요. 이렇게 누워놓으면 눈을 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인형 그래요. 그리고 이 살결도 신생아 같았대요. 그렇게 한동안 막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애기 키우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대요.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유 좀 하지 마. 아이고. 아유 그래 깼어 깼어. 어.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미주 씨가 잠에서 확 깬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인가?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생각을 막 하다가 다행히도 울음소리가 그치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엄마!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래서 미주 씨가 무슨 일이냐고 막 달려가 봤대요. 셋째 동생이 화장실 문에 손가락을 끼어서 신경을 다친 거예요. 아이고. 세게 쳤다. 완전 세게 다녔네. 그래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리더래요. 거리가 더 가까워진 듯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애가 올 리가 없잖아. 아 왜 그러지? 이게 인형 소리 같은데? 인형 소리라면 빨리 꺼야겠다. 막 찾은 거야 인형. 아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 빨리 끌려고. 근데 한 시간을 넘게 찾았는데도 인형을 못 찾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예, 거기 조 사장님 댁이죠? 여기 조 사장님 발목에 부러져서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좋은 일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에 부러지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인형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아침마다 왜 사고가 나지? 누가 다치는 거야? 이제 울면 안 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인형 찾아. 이번에는 미주 씨 침대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거기 있었구나. 아유, 빨리 꺼야겠다. 인형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 미주 씨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미주 씨가 순간 엄마 방으로 뛰어가서 인형이 울었다. 살아있는 것 같다.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믿겠어요? 아, 그렇지. 안 믿죠. 아, 엄마도 그냥 무서운 생각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날 이후에 또 인형이 안 보이는 거야. 침대 밑에 있었는데? 또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얼마 후에 외삼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외삼촌이 다짜고짜 어머니한테 그 인형 어디서 났어? 그 인형 누가 준 거야? 외삼촌이 아는 거야? 외삼촌이 어떻게 알죠? 이 수압이 너무로 들릴만큼 화가 나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끊으셨대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미주 씨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사촌 동생이 미주 씨 집에 놀러 왔다가 말 안 하고 그 인형을 가져간 거야. 이 동생이 밤을 따다가 밤가시에 눈이 찔려서 눈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인형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대요. 똑같네. 울면 무슨 일이 터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촌이 외삼촌이 이게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서 그치. 갖다 버려야겠다. 버리려고 하다가 버려. 등을 열어서 건전지를 빼야지고 보니까 건전지가 없더래. 울음소리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젖병. 지금까지 계속 젖병도 물리고 다 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 둘째 동생이 이 인형을 엄청 아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은 이 인형의 존재 자체를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어? 아~ 기억이 싹 없어졌대요. 정말 무슨 도려내듯이 이 기억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근데 미주 씨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주 씨는 이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